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3년도 개묘년, 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뱀띠들은 올해 상문살이 들어요. 그래서 상같이 가면 안 되겠지? 특히 상문방은 서쪽이고 대장금방은 북쪽이라 그랬어요. 이 방향으로 더더욱 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상문살은 들었지만 전체적 운세는 매우 좋아요. 그래서 시험, 취직, 사업은, 귀인수, 재물은, 노력함은 행운까지 따라줘요. 그런 것들이 좋고 또 적극성을 가지고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자, 이분들은요.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버, 암벽등반, 물놀이 이런 위험한 취미 활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 좋은 만큼 나쁜 것도 따라오거든. 그래서 사고수 들어와. 네,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음력으로 4월달, 7월달, 8월달 조심해야 돼. 잠자리 방향은 서쪽이고요. 혹시라도 소원이 있거들랑 산신출에 가서 비세요. 승상씨, 네. 3종 세트라고 들어봤어? 그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알겠어? 좋대, 구알. 어서해. 23살 신사생, 재물운이 좋다. 다 학생은 시험 경쟁에서 유리하고요. 어찌 보면 시험도 잘 볼 수 있어. 뭐 장려금이나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직장인은 승진, 임금 인상도 올 수 있고요.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금전운이 좋다 그랬잖아. 이성운은 약하고요. 어찌 보면 자꾸 파트너를 갈아치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울었다 웃었다 얘 만났는데 금방 좋았는데 헤어지니까 괴로워. 근데 금방 또 누가 들어와서 즐거워. 울었다 웃었다 이게 반복할 수가 있어. 참 묘사스럽지. 다 35살 기사생 도전쟁취라고 봐야죠. 경쟁에서 유리하고요. 노력하고 기다렸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다고 봐야 돼요. 개인이나 회사원은 직장이나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보면 되고 또 어찌 보면 이분들은 보람은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가혹해요. 왜냐면 누구한테 직장한테 남편한테 헌신을 해야 되니까 가혹하다고 봐야지. 그래도 성과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이나 사업가는 명예운도 같이 들어와요. 47 정사생. 다 이분들은 네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할게. 첫 번째, 화병이나 호흡기 계통 건강을 조심해라. 두 번째, 친구가 라이벌이다. 괴롭히는 인간이 분명히 있다. 세 번째, 직장 대인관계에서 시비 다툼수가 된다. 네 번째,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일어놓은 거, 내가 차린 밥상을 남이 처먹을 수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가지 유의하세요, 정사생들. 그리고 59 을사생, 대박운이지. 좋은 기회들이 자꾸 들어오고요. 재물, 금전운이 상승하고 좋은 환경으로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분들은. 개인적인 명성, 명예운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명예나 명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직장 내 표창을 받는다든가 책 출판, 작품 전시, 뭐 상탈 일이 있고 아니면 뭐 TV에 나올 일이 있어요. 뭐 이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또 재주를 부렸는데 그 재주가 빛이 난다고 봐야지. 탤런트의 기질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71살 개사생. 주변 사람들이 협조적이라고 봐야 되고 이익이나 이득이 따른다. 아들, 딸들이 있으면 용돈을 많이 준다고 봐야지. 좋지 아주. 그래서 이분들은 좋은 반면에 손발, 사지를 조심해야 돼. 다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83살 신사생. 이분들은 평생 부지런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쉬어볼까? 유유자적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간이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2023년 뱀띠들. 올해는 좋은 일이 더 많거든. 정사생들 조금 조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네. 뱀띠 운세인데 네네네. 좀 어떨까요? 뱀띠 분들. 뱀띠 분들은 반반으로 좀 나뉠 것 같아. 신사생하고 을사생은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기사생하고 정사생들은 좀 좋아진다 이렇게 좀 나와요.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신사생 같으신 경우들은 요때 좀 뭐라 그럴까 좀 사고수가 좀 들어온다고 그런단 말이야. 사고수나 아니면은 이런 뭐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으면 주먹 다짐이라든가 그러니까 내 신체에 뭔가 좀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22살 또 한창 이제 사회 막 나가고 뭐 대학생활 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술들 한 잔씩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호승심이 좀 많을 때잖아.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먹 다짐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혼전 임신을 한다든가 피임의 중요성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35 기사생 분들은 여기는 그래도 올해 무언가 바라는 게 한 가지는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와.
뭐 조금 하시면서 답답해졌던 부분이라든가 개묘년이 되시면서 이제 뭐 새로운 계획이나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내가 소원을 한 가지는 좀 뭐랄까 좀 결과를 보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나온다. 그만한 운기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시니까 좀 한 가지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보다 한 가지만 좀 전력 투구를 하고 전력 질주를 하시는 게 아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좋은 결과를 보기에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7 정사생 분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10년 대운 성주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 대문이 열렸다고 봐야 되지. 막 동서남북에 문이 열렸다고 봐야 되지. 그러다 보면 이제 운기들이 막 들어오겠죠. 이제 운기들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오늘 내 걸 운의 흐름을 잘 타고 오늘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분들은 좀 운을 좀 제대로 잡으려면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운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는 어떤 내 주변에 변화라는 게 생기고 어떤 기회의 폭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내 운인지 아니면은 운을 가장한 헛것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일반인 분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직성이 강한 사람이거나 촉이 강한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또 막상 내일이다 보면 의심을 하고 생각을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사람이야. 무당들도 마찬가지야. 네. 막상 내일이라고 하고 내 식구들 일이라고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들 전본다고 하면 사람의 이게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된다. 주변의 도움, 전문가의 상담, 그 다음에 내가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운을 따라갈 수 있는 흐름 그런 거를 이렇게 남들한테 조언을 좀 구해라. 다른 분들한테 조언을 좀 구해서 잡아라. 그 다음에 이제 59대는 을사생 분들 여기 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9수까지 끼시고 내년 되면 이제 61 또 환갑까지 올라가시기 때문에 9수 여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건강상의 악화, 사람으로 인한 사기, 문서에 대한 뭐 사인.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59 을사생 같은 분들은 내 자식이 해달라도 해주지 말아야 할 때 그럴 때는. 그러면은 나도 힘들고 내가 해주는 뭐 부모 형제나 자식들도 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만큼 안 좋다는 거야. 이런 뭐 금전 거래, 그 다음에 좀 무리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서 문서에 사인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나 혼자서 워낙 수가 안 좋으니까 그냥 무해무탈하게 가는 게 좋다.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반반이긴 하지만 네. 이 중에서 가장 운이 상승한다. 정사생이죠. 47 되시고. 이분들이 특히 선택된 이유. 네? 특히 선택된 이유. 성주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10년 대운이라는 게 인생에서 온다고 그러면 몇 번이나 오겠어. 그만큼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지. 이분들은 진짜 성주운만 제대로 받으면 네. 진짜 말년에 네. 편할 정도로 47에 운을 잘 받아갖고 10년을 잘 내가 이끌고 가면 또 57에 바로 바통터치를 해서 또 10년 대운을 내가 바로 연결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의 흐름만 잘 타도 내가 막 크게 부자는 안 돼도 살아가는데 큰 풍파나 굴곡 없이 부드럽게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다 막 10년 대운 들어왔다고 그래서 막 내가 무슨 뭐 삼성그룹 회장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막 로또가 맞거나 이런 건 아니야. 단지 그만큼 좋은 운기가 있으니까 나쁜 일들보다 좋은 운기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빵 두 대 맞을 거 한 대 맞고 지나가는 거고. 근데 나는 뭐 내가 뭐 왜 운인데 뺨을 한 대 맞았지 이게 운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벌어질 일을 쭉 축소하는 것도 내가 운기가 좋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운기가 나쁠 때는 빵 두 대 맞을 거 열 대 맞아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갖고 내가 또 올해 사고수가 있어. 내가 뭐 언급하던 띠들 중에 사고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그 사고수가 내가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상처 기스가는 거 그냥 이렇게 뭐 빨간 약 칠하고 약 먹으면 되는 정도. 근데 진짜 사고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최소한으로다가 뭐 병원 입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신체 활동을 하는데 뭐 기부세라든가 이런 거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사고수가 어차피 일어나야 될 해운이고 운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액땜한다고 그러잖아. 예방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지나가도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쪽지키보살이 뱀띠예요. 그래서 뱀띠.
뱀띠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근데 이제 뱀띠들이 다 음력 10월이 들어오면서 흉이 들어왔잖아요. 역마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 역마의 기운으로 분주하고 또 바쁘다 보면은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정신이 없지요. 그러다 보면 뭐 잠깐 다리가 헛디딘다든지 또 심하게는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매사에 천천히 바쁠수록 천천히 어찌됐든 쪽지게 부산이 봤을 적에 부딪히는 파장이 커요. 음력 10월달에 그래서 그동안에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 정리정돈 집안의 헌옷도 좀 다 버리고 버려야 또 새 물건이 들어오듯이 인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 돼지 달 상극 상축살이 작용해서 부딪히면서 또 음력 10월달이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명예운이 상승하고 또 승진 국가공무원 이렇게 합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지깨보살이 봤을 적에 부부나 연인 사이에 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 또 다툼이나 이별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젊은 여성분들은 이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좋은 사람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달입니다. 어찌됐든요, 쪽지깨보살은 이 뱀띠가 여러 가지로 잘 될 수가 있지만 물론 삼재는 이제 다 나갔지만 그래도 조금 꿈은 나대기보다는 한 태포만 천천히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내년 개면년 저는 쪽지깨보살은 괜찮다고 봐줘요. 그래서 개면년에 뱀띠는 국가 자격증에 시험을 합격을 하거나 또 공무원 도전을 하시는 분들 저는 좋은 소식이 있다 봐요. 그런데 이제 내년으로 봤을 적에 뱀띠 전체를 봤을 적에 재수가 있다 하는 월생을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음력 7월생 음력 7월생이 개묘년에 크게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이름에 얻어맞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거꾸로 쪽지깨보살은 음력 7월생들이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밥상에 숟가락이 늘어나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지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내가 힘들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다. 근데 개묘년에는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내가 봤을 적에는 음력 7월생이 괜찮다.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도 괜찮다 이렇게 봐주고요. 또 개묘년에 쪽지깨보살이 봤을 적에 음력 10월생이 괜찮아요. 그래서 문서를 잡아도 작은 문서를 잡을 수 있거든요. 사람 문서, 뭐 땅 문서, 자동차 문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지요. 문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력 10월생들이 좋은 사람, 그동안 나에게 어려웠던 일이 해결이 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좀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귀인, 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는 사람이 귀인이다. 그 조력자로 인해서 본인이 어려운 거 하나는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이제 사주 따라 틀리고 뭐 환경 따라 틀리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면 제가 사주 없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니까요. 한번 오셔요. 무릎 한번 대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어떻게 본인이 주의해야 하는지 얼마나 크게 솟아오를지 지금 문제가 뭔지 엉킨 실타래가 뭔지 쪽지깨보살이 정확하게 집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항상 뱀띠분들 조심하세요. 간질 수 있어요. 되게 안 좋았어요. 막 이러죠. 네. 이제 붙였어요. 불을. 오. 불을 땡겼어요. 근데 나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뱀띠분들 사업하는 거 자기 사주에 맞는 걸 잘 찾아서 가세요. 그리고 다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진짜 북돋아서 잘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갈지 한번 점사로 한번 전화 연락 주세요. 좀 짚어간다 그러면 2023년에 뱀띠분들 최고 좋습니다. 나 그동안에 뱀띠분들 좋단 소리 잘 안 했거든요. 많이 줬던 게 뭐냐면 관제수나 아니면 뭐 이운수나 사고나든지 여러 가지 좀 악순환이 많았어요. 뭐 금전 때문에 힘들었고. 근데 올해는 토끼 해년하고는 되게 좋으세요. 대신 토끼가 올해가 무슨 해예요? 토끼. 그쵸.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앉은 자리가 잘 편하게 안정을 시킨다. 귀인도 들어올 수 있고요. 사방에서 들어와요. 그만큼 내가 일어난다. 또 기운도 틀릴 거야. 내가 좋으려고 하면 막 기운이 틀려져요. 대신 기운이 좋은데 꼭 마도 들어온다. 내가 너무 좋아지려면은 안 좋은 사람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 안 들어오게끔 어느 방향으로 자야 될까? 서쪽 방향. 서쪽 방향에서 주무시면 오히려 귀인이 들어오는 분들이 좋은 인연법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신가물도 많으세요. 이 뱀띠 분들이. 그래서 신가물이 사업을 한다라면 또 길게 안 가요. 나 사업 뭐 잘 된다고 해서 사업했더니 왜 안 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신가물이면 그래요. 근데 굳이 나는 뱀띠 분들이 신을 받는 것보다는 좀 대감으로 돌려서 장사업으로 돌려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신, 조상, 도움이 기라는 해념이에요. 지금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알아들 수가 없어. 좀 궁금해. 그러면 전화하세요. 제가 월마다 다 틀립니다. 1월에서 12월까지가 다 이제 어디서 도와주는지는 사실은 다 틀려요. 뭐 어떤 띠는 다 마찬가지야. 근데 뱀띠 분들은 이제 불 질렀어. 이거 어떻게 내가 불을 실을 안 끄고 잘 가야 돼. 내 사업 잘 돼야 돼. 그동안 나 빚도 많이 졌어. 내가 사업도 안 됐어.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아 돈 빌려서라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출발할 때 2023년에 개묘년에 내운이 어떨까 하고 한번 눌러보고 청실인지 백실인지 아니면 행진지 한번 눌러보고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오방점사로 한번 볼게요. 2023년 뱀띠분들 개묘년에는 어떨지. 그리고 또 뱀띠분들하고 토끼하고는 좋으세요. 합의가 잘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봐요. 나는 그냥 내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띠 중에서는. 혹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고요. 근데 또 뭐가 답답해. 뭐 잠자고 막 속 시끄러운 것 같아. 내 운이 들어올 때는 그래요. 근데 잠자는 거라도 좀 편하다면 서쪽 방에 꼭 주무세요. 머리를 서쪽 방향? 꼭 주무세요. 이번에는 불 질렀습니다. 뱀띠분들 성공하세요. 수원성불 이뤘으면 좋겠어요. 궁금하면 꼭 전화주세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시작이에요. 잘 뭐든지 조금은 두들겨서 간다라면 승산 있습니다. 달려보세요. 뱀띠분들 감사합니다.